여러분 안녕하세요. 타임레스 크리에이터 양탐화입니다. 여러분 저는 타임레스를 찍습니다. 다는 이야기죠? 그래서 제가 왜 타임레스를 찍는지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 혹시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드시거나 좋은 풍경을 만났을 때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지 않나요? 이런 멋진 풍경을 찍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.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일상 속에서 만난 이 아름다운 풍경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고 공유하고 싶어서 그리고 저도 그 순간을 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싶어서 타임레스를 찍습니다.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눈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거를 타임레스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? 타임레스라는 단어의 뜻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. 타임, 시간, 랩스, 경과, 시간의 경과 이런 뜻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구름이 흘러가고 은하수가 흘러가고 태양이 지고 태양이 뜨고 많은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모습들이 한순간에 여러분도 볼 수 있나요? 절대 그렇게 사람의 눈은 할 수가 없거든요. 이 시간의 흐름을 정말 한눈에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경험할 수 없었던 감각들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줘서 전 정말 타임레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타임레스를 찍습니다. 자, 세 번째 이유는 이동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? 제가 타임레스 찍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타임레스 찍는 그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. 은하수, 별, 일출, 일몰 이런 거 찍을 때는 뭐 3시간, 4시간 이렇게도 찍거든요.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타임레스를 찍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간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라면을 먹거나 이러면서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이 타임레스 찍는 시간 좋아합니다. 만약에 혼자 갔다면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도시를 보면서 혼자 생각이 잠기고 또 음악도 듣고 근데 이 타임레스 찍는 시간이 지루하고 못 견디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어쨌든 저는 그 시간들이 좋아서 타임레스를 찍습니다. 제가 타임레스 찍는 네 번째 이유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생긴 거예요. 제가 사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아름답고 멋지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멋있고 아름다운 타임레스를 보여드리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타임레스를 찍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약간 사명감 같은 것도 있고 더 좋은 타임레스, 멋있는 타임레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이려고 제가 타임레스를 찍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는 그냥 삶이 된 것 같아요. 그냥 아침에 하늘을 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. 어디 가든지 타임레스 생각해요. 공원에 앉았으면은 저건 타임레스로 찍으면 어떤 느낌일까? 이 빌딩 같은 데 가서 전망 좋은 카페 같은 데 가면은 핸드폰부터 켜가지고 타임레스를 찍고 있습니다. 그냥 제 삶이 돼버렸어요. 네,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떤 이유로 어떨 때 타임레스를 찍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나요? 여러분들은 언제 타임레스를 찍으시나요? 좀 궁금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언제 타임레스 찍고 왜 타임레스를 찍는지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댓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거나 이 양탐화 채널과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.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